네, 반갑습니다. 청양고춧가루 TV입니다. 오늘 차돌 된장찌개를 해볼 건데요. 되게 맛있게 식당처럼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양파는 반 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모나게 썰어주시고요. 대파는 흰 부위랑 파란 부위를 조금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두부는 그 마트에서 파는 거 있죠? 하나에 한 2,000원 안팎에 파는 거. 처음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차돌박이를 먼저 넣어줄 겁니다. 저는 약 한 줌 정도 차돌박이 양이고요. 아니, 1인분 하기엔 딱 좋아요. 무게로, 정확하게 무게로 말씀드리면은 70g이에요. 70g. 저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얘를 한번 볶아주세요. 자, 보시면 차돌박이가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기름이 꽤 많이 나왔죠,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스푼. 된장 두 스푼 양이에요. 엄청 푹 퍼을 때는 한 스푼인데 적당히 퍼을 때 딱 두 스푼 양이고, 여기에 고추장 약 반 스푼. 참고로 요거 할 때 그 된장은 찌개용 된장이냐 어떤 된장이냐에 따라서 간이 달라요. 간이. 그러니까 된장 양은 우선 제가 넣은 양 정도 적당량만 넣어주시고, 모자라면은 다시 된장으로 추가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물을 넣을 건데, 물 양은 많이 안 들어가요. 약 300ml 정도.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 종이컵으로 물을 완전 가득, 거의 넘치기 직접까지 가득 따랐을 때 약 2컵 양 정도 돼요. 아니면 적당히 따랐을 때 약 2컵 반 정도 양. 자, 양파 넣겠습니다. 양파. 두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약 반 스푼 정도의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 참고로 고춧가루랑 청양고추는 취향이에요. 필수 재료는 아닌데,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필수 재료는 아닌데 둘 중에 하나는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사실 맛은 있어요. 근데 매운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 아까 고추장 반 스푼 들어갔잖아요. 난 정말 맵찔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추장 반 스푼에도 충분히 칼칼한 매운맛이 느껴질 거예요. 네, 이제 5분 정도 끓여줬으면 아까 준비했던 대파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사실 차돌박이만 있으면 끓이기 되게 간단한 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차돌박이가 아니더라도 불고기용 소고기 뭐 뭐든 상관없으니까, 집에 소고기 남은 게 있다면 이렇게 한번 끓여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